안녕하세요. 오레스입니다. 네, 2006년 가요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가요계 핫 이슈 베스트 5를 저희 더블의 소고문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네, 2006년 가요계는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세대 아이콘 이효리, 세계를 적신 비, 아름다운 남자 세븐, 아시아의 훈남들 동방신기, 4년 만에 돌아온 엽기남 싸이 등 초특급 가수들의 화려한 컴백이 쉴틈 없이 이어진 한 해였죠. 더불어 그룹 출신 가수들의 홀로서기가 돋보인 한 해였는데요. G.O.D의 손호영과 김태우, 신화의 전진, 주얼리의 박정화 등 그룹 출신 솔로 가수들은 성숙하고 세련된 음악적 변신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발라드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성공적인 컴백으로 주목받은 백지영의 사랑 안에부터 신의 목소리, 이승철의 소리쳐, 하반기를 장식한 이루의 까만 안경, 성시경의 거리에서 등 정통 발라드가 강세를 보인 감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2006년 가요계는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음반시장 침체의 주 원인이었던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2006년에는 이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유료화가 활성화되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던 가요시장의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땡유! 네, 2006년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 이슈 바로 한류 뷰예요! 타임즈 선정 영향력 있는 세계 100명에 들어 화제가 된 월드스타 B, 아시아의 별 보아를 비롯하여 세븐, 신화, 동방신기, 그리고 우리 SS501까지 세계 전역이 한류 스타의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2007년에도 이 열기 그대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수많은 핫 이슈를 만들어낸 2006년 가요계.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또 사랑 덕분이겠죠? 2007년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SS501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2007년이 주목하는 예비 한류 스타 장린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